정말 이런 자세예요. 그냥 놓고 막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툭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여기에 그냥 이렇게 기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기대는 순간 이미 얘는 고정이 돼서 잡혔고 여기에 자극이 와 있거든요.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. 근데 너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아무 자극이 없어요. 살짝 이 상태에서 공기를 뱉으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정말 처음부터 잘해서 얘를 쪼이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돼서 얘부터 쪼이는 사람이 있어요. 아무 상관없어요. 뱉어서 공기가 끝나면 무조건 얘를 쪼이게 돼 있어요. 잘못된 거를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. 이미 여기잖아요. 어? 나 잘못한 것 같아. 그러고 끊어버려요, 사람들이. 끊지 말라는 거죠. 어차피 쓰게 돼 있어요. 마지막에. 원래 제일 잘하는 건 바로 바로 쪼이는 거예요. 네. 잘하시네. 좋습니다. 쭉 마지막까지. 마지막까지. 여기서 바로 놔버리면 잘하시네요, 이거는. 하루에 50, 50, 50 하라고 하잖아요. 그쵸. 근데 절대 50번 할 수가 없어요. 절대 안 돼요. 50번을 하면 선생님이 되는 거야.